오늘 소개하려는 약초들이 이 앞에 많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엉겅퀴 잘 아시죠? 이 식물이 엉겅퀴를 좀 닮았나요? 전혀 아니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이 식물을 작은 엉겅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이 조뱅이입니다. 국화과의 두 해살이 식물입니다. 한약명을 엉겅퀴는 대개라 하는데요. 이 조뱅이는 소개라고 합니다. 다 중국 한약명입니다. 약효가 엉겅퀴와 아주 비슷합니다. 간에 아주 좋은 약초고요. 이 조뱅이는 봄철에 나물로 이용하고 또 약초로도 중요한 식물입니다. 네, 지금 이 조뱅이들 앞으로 어린 나무순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주 이쁩니다. 많이 보신 듯하죠? 참죽나무하고도 비슷한데 이 나무는 참죽나무가 아닙니다. 소태나무과의 가죽나무입니다. 두 나무 비교 포인트는 잎입니다. 이렇게 잎에 돌기가 있으면 가죽나무입니다. 참죽나무는 이런 돌기가 없고요. 잎 가장자리가 매끈합니다. 요 작은 잎들도 돌기가 있는데 지금 잘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 지금 조뱅이가 꽃이 피려고 봉우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보통 6월경에 꽃이 피는데 여기 마침 하나가 핀게 있네요. 요게 조뱅이 꽃입니다. 엉겅퀴 꽃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 조뱅이는 잎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긋나고요.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자세히 보면은 그 톱니에 가시가 있습니다. 잎 끝에도 가시가 있고요. 이 조뱅이는 나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먹어보면 쓴맛이 없고요. 향긋하고 담담합니다. 네, 이 조뱅이는 여름에 꽃이 피고 씨앗을 떨구고 죽으면 가을 늦게 주변에서 새싹이 터올라옵니다. 겨울에는 잎줄기가 말랐다가 다음 해에 다시 싹이 터서 꽃을 피우고요. 씨를 뿌리고 죽는 두 해살이 식물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조뱅이들은 상당히 깨끗하고 아주 이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뱅이는 말씀드린 대로 한약명이 소개고요. 맛은 달고 서늘하며 독이 없습니다.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말려서 약재로 쓰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채취합니다. 이 조뱅이에는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요. 그 외에도 사포닌, 알칼로이드 같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조뱅이 잎 끝을 보시면 이 가시가 작지만 이게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따갑습니다. 이 조뱅이는 주로 간경을 보호하고요, 혈정을 다스립니다. 엉겅퀴처럼
간 건강에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보관 청간에 작용이 있어서 황달과 간염, 급성 간염에 좋습니다. 피부암과 자궁암, 방광암 같은 각종 암에 항암 작용이 있고요.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종기나 궤양 등 몸의 염증을 다스립니다. 신유신염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조뱅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요. 혈압을 낮춰주고 어혈을 풀어줍니다. 이뇨작용이 좋아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요. 또한 양혈작용이 있습니다.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약재고요. 각종 출혈을 먹게 해줍니다. 코피와 토혈, 장출혈, 폐출혈, 혈뇨, 혈병 같은 몸속의 각종 출혈에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자주 먹으면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요.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뱅이 소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